여정인의 정책 연구, 베네수엘라가 망한 진짜 이유. 저는 베네수엘라 옆에 콜롬비아에 거주했는데요. 베네수엘라가 망한 이유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 부국으로 기름 만 땅에 1달러였는데 주유원 팁이 2달러라는 이야기로 콜롬비아에서 유명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망했습니다. 얼마 망했냐를 살펴보면 인플레이션이 2018년 35만 퍼센트나 되어 돈이 휴지로 변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경제성장은 2018년에만 20% 이상 감소했습니다. 고용률만 살펴본다면 베네수엘라는 성공적인 국가였습니다. 고용률이 항상 90%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의 이러한 고용은 부가가치 창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부가 뒷받침하는 것이었습니다. 2013년 국가부채는 4년 전에 비해 3배나 크게 늘어났습니다. 빈곤율은 높지만 국민들은 정부 정책으로 평균적으로 2만 불에 가까운 소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석유 가격에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분기에 10조가 넘었던 베네수엘라의 무역 수지는 석유 가격 하락으로 2015년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석유는 베네수엘라 수출의 95%, 정부 수입의 60%였지만 지나친 국유화로 시설 투자는 하지 않아 석유의 질은 낮아지고 생산량은 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석유 가격이 회복되어도 베네수엘라 경제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퓰리즘이 경제 실패의 원인이라고 하지만 기술력과 교육 수준은 낮은 상태에서 60%가 넘었던 빈곤율은 포퓰리즘을 오히려 견인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국민 다수가 빈곤층인 베네수엘라에서 1998년 집권한 차베스는 소수의 권익보다 다수를 위한 정치에 몰두하며 경제를 더욱 망쳤습니다. 차베스는 소비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기업이 제품 가격을 인상하면 해당 기업의 재산을 몰수하는 법까지 만들었습니다. 기업 규제와 사유재산 제도의 부인은 기업인들의 투자 의지를 꺾기에 충분했습니다. 1998년 취임한 차베스는 또한 여소야대의 전국이 되자 1999년 재헌의회를 수집하고 기존 의회를 회전하면서 입법권을 장악하여 야당의 견제에서 벗어납니다. 차베스는 취임 후 4,700명의 사법부 직원 중 절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차베스 주의자와 반차베스 주의자를 7대1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차베스는 2004년 라디오와 TV에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검열을 강화했고 정부 홍보 의무제를 만들었습니다. 2007년 영향력 있던 RCTV에 등록까지 취소했습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차베스는 차베스 S. 퀘블로라는 구호로 자신과 서민을 일체화하는 선전에 성공했습니다. 지금까지 베네수엘라가 망한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세계 이슈나 정책 연구에 관심이 많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